네, 두 가지 논문 중에서 좀 피겨가 작고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국 그룹이 아니 아 이거 중국 그룹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커맨 소개가 되었고 처음에 이제 이 실험들은 대다수가 이제 동물 락아웃 모델을 써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엑스 원 크레 피에조 원 FLFL이 이제 그 오스테오블라스트 전구체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나와 있는데. 네, 저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인지 오스테오블라스트 프레커스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컨디셔널하게 피에조 원을 낙하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기서 말했던 거는 제너럴하게 피에조 원 낙하우시키면 죽는다.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컨디셔널하게 오스테오블라스트 계열 낙하우시키면은 얘가 이제 약간 태어나게 태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뭐 트래베큘라 본이나 코르테카 본에 뭐 덴시티, 볼륨 뭐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든다 이런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간혹 보게 되면 프랙처가 일어난 걸볼수 있다 할수 있고 예. 얘도 이제 뭐 포스트네이탈 제로 3D에 봐도 와일타입에 비해서 피에조원 컨디션 낙아웃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트래베큘라 폰이 없어지는 걸볼수 있고 특히 이제 P0보다는 P3이 좀 심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아, 얘가 걸어 다니면서 뭔가 압력을 받는데 그런 거를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순간 뭐가 좀더 심해지는구나 이런 걸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위치들이 뭐뼈 부러진 곳이다 라고 해서 얘가 태어날 때도 좀 이상하고 나기 전에도 약간 뼈가 부러진 데가 있고 태어나서도 확실히 뭔가 본 데이터가 나빠진다. 그래서 말하기 CV 오스테오프로시스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스켈레터 셀이라고 하네요. PRX1이. 그래서 이런 인비보 피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그러면 어떤 이렇게 뭐 A가 뭐였냐면 그런 뭐 이게 마우스 뭐 스켈레탈 스템셀 마커 본 스켈레탈 스켈셀 마커 뭐 프레 오스테오플라스틱 본 스켈레탈 뭐셀 프로젠터 셀 이런 어떤 프로젝트 셀 차이가 있느냐 피해자가 날라갔을 때 근데 차이가 없다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떤 이 BCSPS 뭐 프레 BCSPS SSC 같은 뼈를 만드는 프레커서의 어떤 개수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이 백스 그래프를 한게 비정량한 거고요 차이가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뼈 분포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드가 알제나 레드 스테인이고 그 초록색이 그 칼신인데 이게 존 박사랑 얘 공부해보니까 이게 칼신을 먼저 치고 칼신 인젝션 first and then after 3 or 4 days later they inject ARS. 근데 칼신 AM staining means initial bone formation, starting point and then 3 or 4 days later, when they inject the ARS, this is some distance, how they make the new bone. This is what I understand. So this is original bone location, and then after 3 or 4 days later, when they inject ARS, ARS is stained in the bone. So this distance and this thickness, they measure to compare these two groups. 해서 본 결과 뭐,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본 포메이션에 they mention that bone formation doesn't change. Initial and last this distance is not much difference. And then their thickness is also not much different. 라고 해서 이제 뼈 생성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었냐를 봤을 때 이게 MNOP를 줄여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관련된 뭐 오스테오클라스 넘버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테오클라스 서피스 본 서피스 에리어 그러니까 뭔가 오스테오클라스트 관련된 게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뼈 자체 생성은 똑같은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이 생성된 게 보였다 그리고 실제로 랑클 그러니까 그 트랩 스테이닝 했을 때도 이렇게 빨간색 생긴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피에조 원을 훨씬 낙하우시키게 되면 그
스켈레탈 셀, 프레커스 셀의 넘버는 차이가 없고 뼈 생성인 차이가 없지만 네. 어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위에도 전체 위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이 오스테오블라스트 프레커스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게 뭐 태어나기 전이냐 후냐 막 이런 걸 말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말하길 이거 PRX1? 네, 네. 타이틀은 저렇게 쓰는 어. 네, 같은 거죠. 예, 네, 같은 거예요. PRX1 그래 퓨전. 그래서 셀을 넉아웃 시켰지만 피에저1 레벨을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증가된 게좀 특이한 현상이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에 일어났던 뭐 트레베큘라 본이 없어지는 그런 걸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좀 달라지잖아요. CTSK 크랙 이게 뭐였냐면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에 그 낙가웃 시켰어요. 피에즈원을 이게 이제 저는 주목했는데 근데 차이가 없는 거야. 차이가 없고 뭐 코트카본은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다. 트랩스테이닝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인비트로에서 해서도 차이가 없다. 왼쪽은 인비보고 오른쪽이 인비트로거든요.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영향이 없네. 피에즈원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한 게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날렸을 때는 클라스 넘버가 늘어났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 날리니까 차이가 없어서 두개 크로스톡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 우리가 좀 엠론즈 할때 피에즈 원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는 얘는 지금 노멀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말하지만 약간 뭐 로딩을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냥 노멀 뭐 스테티 네. 6주차긴 하지만 뭐 하여튼 6주차고 멀쩡히 걸어다녔기 때문에 그냥 펑션 메커니컬 로딩인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로 보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뭐 로딩 없앤다든지 그랬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설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피해종은 날려도 뭐큰 차이가 없다. 피노타입이.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로딩 이런 걸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와일 타입에 테일 서스펜션이 이제 꼬리를 올려가지고 뒷다리를 못 닿게 하는 거죠. 앞다리만 힘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같은데. 하여튼 뭐 멀쩡할 때는 그냥 기어 다닐 때는 이런 정도고 있는데 테일을 올리면 와일 타입에서는 이제 뒷다리는 이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 로딩이 덜 가해져가지고 뼈가 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스켈레탈 오스테오블라스트 셀의 피해종을 낙하시킨 거는 떨어지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건 피해종 원이 뼈에서 낙하되면은 뭐 힘이 주위에 있든 없든 어떤 뼈 생성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와일드 타입에 줄어들긴 했는데 두개뭐더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두 개가 회색과 파란색이 비슷했다라고 해서 뭔가 그래도 메케니카 센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센싱을 이제 날려버리니까 뭐 이런 피해 조언을 날린 상태에서 멀쩡히 걸어 다녀도 센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피지컬하게 테일 서스펜션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뼈가 덜 생성된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여기서도 트랩스테이닝 했겠죠. 트랩스테이닝 했었는데 트랩스테이닝은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넘버가 이제 그 와일드 타입에서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피해조본 날려 증가되고 이건 앞에 현상이니까 그래서 뭔가 네 이렇다 피해조본 디피션시가 뭐더그 언로딩에 더 줄어드는 거를 막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생각하기로 이미 피해조 낙하가 되는 순간 이 회색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상태는 피해조 스페션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방바닥을 밟고 있어도
그냥 포스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오스티어 클라스 증가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현상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임했었던 게 MST1-2 카이네즈 이니비터, 이거 XMUMP1. 이게 이제 그 히포 패스웨이에서 얘가 이니비션 되면은 야비 포스폴레이션이 풀리면서 혈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합을 증가시키는 그 캐닉 그 일반적인 클래시컬 히포 패스웨이 이니비터를 쳐서 히포 패스웨이를 억제시켰더니만 야합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코골이찰한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오스티오 뭔가 여기에 모든 거는 다 코골이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콜라겐 2 알파 1과 콜라겐 9 알파 2가 뼈 세포에서 만들어져야지만 그 어떤 힘이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져야지만 오스티오클라스트가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되는데 이게 피해자 원을 날리게 되면은 어떤 일반적인 오스티오블라스트의 진이 레벨은 똑같은데 실기하게 ECM 디퍼런시에이션 중에서 콜라겐 2A와 9 알파 2가 줄어들어서 오스티오클라스트가 더 많이 생성되게끔 한다가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OB, OC 코컬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OB에서 컬처 미디아를 따다가 네,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OB에서 따다가 OC에 넣은 건지 아니면 OC에 깐데 OB를 넣은 건지 제가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피지 낙하시킨 거에 컨디션 미디아나 세포를 오스테오클라스트에 뿌리면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랩스테인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까 OC 자체만으로 피지 날리면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OB를 날려서 제 기억으로는 코골처 같은데 그냥 다이렉트하게 수비 아니라 코골 시켰을 때는 증가되더라.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B는 이제 트랩스테이닝 어떤 업적원치를 본 거고, 네. 그래서 다른 걸뭐 그렇게 했을 여기서 이제 A, B, C. 그래서 뭐 핏, 이렇게 핏도 증가되고 오스테클라스 가감은 뼈도 많아지고, 그래서 코골처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확실히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트 톡이 중요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피에저 1은 이제 낙하시켰죠. 근데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트 코컬처 상태에서의 뭐 랑크린이랑 OPG랑 거 봤을 때는 얘네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네, 근데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그 코컬 상태에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뭐 대표 유명한 콜라겐 A 알파 1은 유명한 ECM이잖아요, 뼈에서. 근데 그거 말고 2 알파 1 9 알파 1, 9 알파 2 이런 게 확실히 감소되었다. 그래서 뭔가 얘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중에서 감소가 많았던 2 알파 1과 9 알파 2. 9 알파 1은 왜 아닌지는 아마 이성 질체가 비슷해가지고 9 알파 2만 골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라서. 그래서 했더니만 염색을 했더니만 실제로 그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피조 1은 날렸던 그 뼈에서 날렸던 그런 거에서 콜라겐 2 알파 1과 9 알파 2가 없더라. 없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GHI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로딩을 줬을 때 IZ가 인비 보였나? 아, 예. 이건 인비보 샘플 산 거네요. 그래서 인비보 샘플에서 로딩을 주고 안 주고에서 주면은 2 알파 1과 9 알파 2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피해자가 낙하시키게 되면 로딩을 주든 안 주든 잘안 생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딩 스페시픽하게 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형성되는 ECM이고 걔네들이 오스테오클라스트에서 막 영향을 미치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주기 비교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피해저 1을 날리게 되니까 그 증가가 되는 트랩이 2 알파 1과 9 알파 2를 프로테인을 뿌려주게 되면 트랩이 덜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2 알파 1과 9 알파 2의 오스테오블라스트 내뿜는 ECM이 오스테오클라스트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비를 이제 본 건데 대세 야비니까 그래서 야비 처음에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핵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피를 낙하시키게 되면은 핵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하기 위해서 SH 야비 1, 2를 쳤을 때 각각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2 알파 1과 9 알파 2가 ECM에 만들어지는 게 진입을 떨어졌다 라고 하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히포 패스웨이 이니비터
얍을 해간에 들어가게 할수 있는 걸 얍을 들어가게 했더니만 히포피스에 의해서 콜라겐 2 알파 아닌 알파 2가 증가됐다라고 하고 FG는 이제 프로모터 어셋 해가지고도 얍이 증가되면 2 알파와 9 알파 2가 생성 아니 이렇게 프로모터 부위에 붙더라라고 하고 이거 아까 이 얍과 관련되고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피해조를 날려도 오시토블라스트에서 이제 얍이 들어가게끔 그 히포 캐스웨이 이니비터 치게 되게 되면 이제 트랩 치킨 상태에서 얍을 들어가게 했을 때 이게 뭐 얘보다는 뭐좀 증가 얘가 증가된 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얍이 오스테오블라스에서 해관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콜라겐 2알파나 9알파2가 좀 생기면서 오스테오클라스가 생성 덜 되더라 라고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였냐면 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피해조 원을 낙하시킨 게 아니라 이게 탯 온, 뭐 타목식 펜온 해가지고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 8월 8주차 이후에 이제 타목시핀을 쳐가지고 피해저 원을 날리는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 원 크레를 썼는데 콜라겐 원 크레에 콜라겐 원을 뭐 생성하는 그런 세포에서 피해저 날리게 됐을 때또 이제 어떤 그 뼈의 트래비큘라 본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코티칼 본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런 트랩 스테이닝이 되면서 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상했던 콜라겐 2 알파 1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삶에도 있어도 이런 피해조 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게 미치고 그게 콜라겐 2 알파 1, 뭐9 알파 2 여기 ECM 디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봤을 때는 이제 뭐 좋은 그 제가 셋업하려고 했던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많이 하였고 또 약간 특이하게 ECM 단계에서 뭔가 차이가 있어서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래스 크로스토크 때문에 뼈 생성이 되고 안 되고 봤던 게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질문 사항이나 잠깐 코컬처 어떻게 하나 볼까요? 코컬처가 네. 일단 이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로딩에 센스티브 한 10세는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지목한 거네요. 오스테오블라스트 그죠? 근데 사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 피겨 4처럼 테일 서스펜션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도 이제 줄어드는 게 서스펜션 상태는 똑같았는데 만약에 이 상태 오스테오클라스에 날렸을 때이 상태는 지금 애가 6주차 친구니까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꼬리를 들었다 꼬리를 들게 했을 때 그렇네. 그렇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할 필요가 없었네. 차이가 없었으니까.
저 클래스 억제를 못 하는 거죠. 억제를 못 하는 거죠. 응, 억제 못 하는 거죠. 메커니즘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스트 클래스를 직접 작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 블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바이오 케미컬 시그널이라든가 조금 ECM 매트릭스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그잖아. 근데 콜라젠은 스트럭처 프로틴 쪽이잖아. 그렇죠. ECM 아니 ECM 쪽. ECM 몰레큘이 달라진다. 콜라젠 타입 2하고 9이다. 아주 마이너 프로틴이다. 콜라젠 타입 1이 메이저인데 그 마이너 프로틴의 조성을 이제 좀 바꾼단 말이야. 생성을 덜 시키면 오스트 클라스가 작동을 내버리는 거야. 오스트 클라스가 깔아 먹는데 뭐 원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약할 수도 있고. 2하고 9 자체가 이제 그 보추어된 본 자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잖아. 그 뼈 자체의 굵게 달라질 수 있다고 ECM의 구성이 예를 들면 콜라젠 타입 2하고 9이 없는 ECM하고 있는 ECM의 피지컬 구성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오스트 클라스트의 그 리셉터 바인딩을 더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뭐 뭔가 하여튼 그런 단계에서 좀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히 뭐 플라긴 2, 1은 쳤을 때는 거의 줄어드는 거 봐서 인비트로 레벨에서 메케니컬 느낌보다는 케미컬 ECM의 어떤 아까 리간드 바인딩 이런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 물성 변화 그런 측면보다는. 네. 네. 다음 거 해볼까요? 다음 거는 긴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느낌인데 얘가 이제 실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얘는 이제 뼈에 집중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앞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PH1에서 뭐 인비보 차이도 없고 오세오지닉 마커 차이가 없고 했었는데 PH1 날렸을 때 맞나?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그치. 여기 그러니까 뭔가 그 프레커스 차이가 없었고 근데 어떤 뼈 생성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뭐 생성되는 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 생성에서는 오스테오블라스트 펑션은 좀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엠파시원 이런 것들이 오스테오클라스트에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엠파시, 엔펫, 야브원, 베타카테닌 이런 게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도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뼈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좀 살짝 보게 되면 저거 안 썼나? 다음에 보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이 피규어가 많이 긴데
여기 이제 배아에서부터 얘가 좀 시스템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배아에서 pH 1, 2 레벨 봤는데 엠브루 상태에서 PB.13 이거 보게 되면 이 약간 손가락에 인터스페이스 상위에 pH 1이 뜨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손가락 결절에 pH 2가 뜬다. 그리고 약간 손목이 많이 뜨고, 이런 현상을 봐서 아 뭔가 pH 1, 2가 이렇게 뭐 발생해서 뭐뼈 자라고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얘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TD 토마토가 pH 1을 이제 말한 거고, SP7이 네, 펑셔널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말한 거고, 싹스9이 콘드로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러니까 pH 1 레벨이랑 SP7 오스테오 펑셔널 블라스트에게 좀 겹치는 게 있잖아요. 겹치는 게 있고, 콘드로도 물론 다 겹치지 않지만 좀 겹치는 게 있고,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이제 피에조원이 펑셔널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이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이거 왼쪽 보게 되면 콘드로사이트는 뭐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 피에조원 발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다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네 아까 피에조원 발현과 그 오스테오 펑셔널 블라스틱 세포가 이렇게 뭐뼈 안쪽부터 그 해면골까지 이렇게 좀 발현이 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런 SP7이라고 하는 오스테오블라스트 펑셔널 셀이 피에조 발현하고 있구나를 말하였고, 이 D에서 피에조2도 해봤어요. 2도 해봤는데 2도 역시 SP7과 거치는 걸 봐서 2도 좀 영향이 있긴 하다. 네, 뭐그 정도로 이제 하여튼 피에조 1, 2가 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1, 2를 각각 날리고 1, 2 날리고 같이 날리고 했어요. 근데 1은 날리니까 뼈 1에서는 뭐 프랙처가 있는 경우도 있고 2는 없고, 1, 2 있으면 뼈 프랙처가 많이 생기는데, 보게 되면 이제 어떤 2 같은 경우는 이래 길이 차이는 없다. 근데 1은 좀 길이 차이를 보여주고 1, 2가 다 날리게 되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1, 2가 뭔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향이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화살표가 이제 다리가 부러진 곳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코티칼 본 두께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1 날라지면 줄어들고 트라베클 폰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쨌든 1, 2가 롤은 좀 다르긴 한데 1이 좀더 이제 시비어한 말펑션을 일으킨다라고 했고, 당연히 두개다 날리면 이제 훨씬 다 없어진다. 이 정량을 한 거고요. 얘도 비슷하게 이제 그 칼시인이랑 ARS 스테이닝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EF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와일드타입의 두께가 원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 정도 좀 약간 유지가 되는 변문, 투 단란했을 때 훨씬 줄어든다. 이게 아마 앞에 말했던 뭐 그런 실험과 비슷한 실험이 아닌가 싶어요. 와일드타입과 원 날린 거, 투 날린 거. 그래서 정리한 건 이제 원을 강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원 날린 거가 어쨌든 많진 않지만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다라고 말해서, 이게 아까 앞에 말한 요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디테일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이지 1, 2를 날리거나 하게 되면, 아 그렇죠, 페이지 1 날리거나 2 날리면 어쨌든 뭐 말펑션이 생긴다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이지 1 낙아웃 더블 낙아웃 이렇게 쳐봤을 때 싹스9이라고 하는 콘드로사이트 SP7 이런 거에 발 양상을 봐서 뭐 어떻게 차이 나느냐 봤는데, 뭐 원은 뭐큰 차이가 없었는데 2 이렇게 낮았을 때 훨씬 싹스9도 좀 사라지고 SP7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로 보시면 BRDU 세포 개수도 좀 줄어든다. 그리고 D가 터넬, 이가 아마 터넬 같네요. 본코사 봤을 때도 좀 줄어든 양상을 보였고, 근데 뭐 네, 터넬 스테이닝을 아 얘가 터넬이구나. 터넬 스테이닝에서는 뭐이 정도 차이가 큰, 얘가 좀더 약간 에포토식 세포가 좀 많이 있는 양상을 좀 보였다라고 말했고, 이제 D가는 SPP1 이게 뭐
아마 오스티오블라스티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게좀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그래서 계속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메케니컬 폴스를 좀또 했는데, 그래서 페이지 1, 2가 본 포메이션의 메인테넌스 리퀘어 한다. 봐서 이제 똑같이 했을 때 여기서 이제 PIMP 레벨 같이 이게 뭐 이것부터 보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양상이 이제 비단 이런 늦고 이런 것에서 좀 생기고 늦고 프렉셔 생기고 네. 이런 실제로 이 피머 쪽 봐도 이제 원인 원 원투 낙하산이 다 많이 날아가고 그래서 어떤 이거 왜 그런 현상을 알기 위해서 이게 식을 해봤습니다. 식을 해봐서 아마 지가 원 이렇게 피에즈 원 낙아웃 원투 낙아웃 그다음 와일드 타입을 비교한 결과 떨어진 낙아웃 한데서 떨어진 것들 중에서 여기서 말한 게 이제 히포 시그널링 패스웨이랑 윈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나와서 뭔가 메커니컬하게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윈트는 뭐 BMP 메디트 되긴 하지만 이런 걸좀 많이 봤었고 여기서 이제 피에즈 원투의 그 아까 익숙하던 그 피에즈 원투의 레벨을 봤더니만 이게 이게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아마 그 피에즈 원 날린 거고 얘는 이제 얘도 똑같은 계열에 그러니까 다른 거긴 한데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한 건데 둘다뭐 힘을 안준거준거 FSS가 이제 뭐 플루이드 시어 스트레스인가? 이거 인비트로 실험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스태틱한 상황에서 보다는 뭔가 이 뒤에서 좀 힘을 시어를 주게 되게 되면 피해 좀 발이 올라가고 딴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네,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힘의 영향을 좀 미세하게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힙 이런 식을 통해서 뭔가 메케니컬하게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다가 나오는데 요다가 이제 그 피에즈 원 액티베이터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다를 쓰게 되면 빨간색 요다가 요다 안쓴 거에 비해서 이제 어떤 오스테릭스 ALP 같은 뼈와 관련된 마커들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였고. 이 세포가 아마 이 그게 피에즈 원투를 날렸던 이 비크라고 하는 게 피에즈 원투를 날린 그런 쥐에서 요다를 치냐 안 치냐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즈 원투가 없어도 요다를 치게 되면은 더뼈 성분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다른 ECM이나 뭐 그런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 발현은 차이가 없었다. 이것도 이건 아까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피에즈 원투를 날렸을 때도 와일드 타입과 뭐 어떤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틱 관련된 진 레벨은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고 이게 와일드 타입과 피에즈 원 낙아웃 시킨 거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 PBS는 그냥 노말이고 BTX가 아마 이게 머슬 이게 재밌었던 게 머슬에 이 BTX를 인젝션하게 되면 머슬 펑션이 로스되면서 그 다리를 절게 된다고 하네요. 다리를 못 움직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테일 로딩, 테일 서스펜션 안 하고 머슬을 죽여가지고 힘을 덜 받게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는 떨어지는데 피에즈 원 낙하산에서 안 떨어진다. 아까 테일 서스펜션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얍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 피에즈 원, 피에즈 원 낙하산에서 렁스2 레벨이 줄어든 경향이 보이고 CTMBB1이 이게 페타카텐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고 얍도 줄어들고 CCN2도 줄어든다. 그래서 그 경향을 계속 이제 이렇게 경향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피에저 1만 낙아웃시킨 거, 원투 낙아웃시킨 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피에저 1이나 원투 낙아웃시키게 되면 인비트로 해서 다 ALP가 스테인이 안 되는 거 보고 그 뼈와 관련된 마커들이 다 떨어져진다. 예, 빨간색 보시면 되겠죠?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다를 치게 되면 여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이 크레가 한게 이제 피에조 원 낙아웃 시키는 그룹이고, 이제
피해적으로 낙하시키게 되면 요다를 치게 되면 보통 어떤 LP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도 안 되고 가드린을 치게 되면 더 떨어지는 게 보이네. 가드린이 피해적원 이니비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GFP에서는 증가됐다가 떨어지는 게 그 영상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뼈세포의 오스테오제닉한 게 피해존 디펜던트하다. 그리고 이제 요다원과 가드린님이 이용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테틱과 쉐이크. 스테틱은 그냥 키운 거고 쉐이킹이 이제 흔든 건데 쉐이크를 하게 되면 좀 진해지죠. 좀 진해진 ALP가 뭐 피해존을 날렸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그런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고 네. CTMBB가 이게 베타카테닌의 그 동음 이어인데 이 보시면 쉐이크했을 때 뭐 베타카테닌이 줄어들면서 이제 야비 해관이 들어가는 게 요 분야 크랙 아니야 GFP 해야 되는구나. 쉐이크를 하게 되면 베타카테닌이 증가되고 얍도 증가되고 포스포 얍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포스 그 클리니컬 패스웨인 랏도 포스포레이션 줄어들고 해서 어쨌든 얍이 좀 증가되는 SP7이나 오스테오블라스트 마커 증가되는 렁스도 했는데 크레 그 피해저 1,2를 날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증가되는 게 좀 줄어들고 네, 특히 이제 포스포레이션은 확 차이가 나고 얍도 올라가는 게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에 메디에이트된 그런 마커들이 다 줄어들었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칼슘과 관련이 있다. 칼슘이 빡 떠야 되는데 피해저 1 낙하시키면 빡 안 뜬다. 네, 이건 이제 네 그렇게 칼슘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디오도 보여줘서 이제 피해저 1이 낙하시키게 되면은 칼슘 업테이크가 좀 줄어든 걸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 이제 했던 게 칼슘 연결시키기 위해서 얍과 그 베타카테닌 액티비션이 칼슘의 칼모듈린 디펜던트 헤테로 다이머릭 세린 이거 PPP3CA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인터셀러 칼슘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PPP3CA가 피해저 1,2 이니비션 메커니즘을 중요하기 위해서 뭐 이 PPP3CA 이니비터인 얘를 쳐봤다. CSA를. 그러니까 칼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CSA를 쳐봐서 뒤에 보시면 이것도 했네요.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얍이 이제 GFP에서 증가되는 게 파란색 증가되는 게 B구나. AB 증가되는 게 그 크레에서는 뭐 좀 증가되는 게 좀 덜 보였다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ALP를 봐서도 이제 스티프니스 증가되는 게 그 피해존을 날리게 되면은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정량을 하였고요. 이게 아까 위에 있는 그거네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마커들도 1과 샷샷이 비교가 되면 증가되는 양상이 보이는 게 피해저 1을 날리게 됐을 때 좀 많이 줄어든다 라고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틱 쉐이크에 아까 말씀드렸던 PP 그 칼슘 센서 막는 거 했을 때 증가되는 게 줄어들었다. 네, 증가되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저 1이 뭐 발현하건 쉐이크를 하든 칼슘을 맞게 되면은 칼슘 센서를 맞게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아니란다라고 하고 요다 피해저 액셀레이터를 쳤을 때는 쉐이크를 안 해도 증가가 되게 되는데 요다를 해서 피해저 액티브 시킨 다음에 칼슘 업데이트 많이 한 다음에도 센서를 맞게 되게 되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끝판왕은 이제 칼슘 센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뭐 엠파시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오스테오 클라스가 아닌 블라스트에서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이게 엠파시원 이 레벨인데 엠파시원이 포스프레시 되기 전에 위에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을 많을수록 엠파시원이 뭐 핵 안에 네 핵과 뭔가 이렇게 좀 뉴클리어 트랜스플랜트에서 바뀐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다원 비클 친 거 피해존 날린 거 했을 때 치면은 이렇게 이런 그 엠파시온 관련된 이게 엠파시온과 이게 아마 파렉스 지온티가 이게 얍 엠파시온 얍 그다음 베타카테닌 이게 엠파시온 얍 베타카테닌인데 각각이
이제 요다원이라고 하는 피에조 이니비터와 피에조 엑셀러레이터와 이니비션 했을 때다 바뀌더라 라고 이제 YP나 이런 루시퍼레이즈 스터디를 통해서 하였고, 여기서 이제 스태틱이랑 쉬어스를 줬을 때 야비 이제 해관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고 엠파시온도 해관에 들어가더라 라고 이제 보고, 그런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베타카텐이 포스포를 되는 게 이제 빵 떴다가 되고 포스포 약도 이제 감소가 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PPC, PP3CA 칼슘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시간적 캐스케이트로 뭐 베타카테닌, 포스포 약, 뭐 칼슘 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세 개가 다 관련이 있다. IP를 통해서 이제 엠파시온과 베타카테닌 약이 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줄어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IP 스터디 했었고, 이런 요다 가드리늄 CSA 상태에서 약과 엠파시온의 발현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해관으로 들어가고, 그죠? 가들리늄 같은 거는 이니비터니까 스트레스를 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CSA 같이 이제 칼슘 센서를 막아도 스트레스를 줘도 안 들어간다. 칼슘 센서가 끝판왕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물 실험 통해서 증명했는데요. 이 바이오가 뭐냐면, 이 바이오가 아, 바이오가 GSK3 이니비터라고 해서 이제 그 잠깐만요. 그래서 바이오를 치게 되면 이제 PAGE1을 낙하오 시켜도 이제 뼈가 잘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GSK3 이니비터가 치게 되면 PAGE1, 2 낙하오 된 거를 좀 파셜리하게 회복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히스톨로지 통해서도 증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GSK3 이니비터가 이제 베타카테닌 조절하는 것 같은데, 베타카테닌을 이제 해관에 넣게 되는 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 좀 피해저원이 뭐 발현이 좀 망가져도 어쨌든 좀 회복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 발현과 베타카테닌 레벨도 피해저원 아까웠 되게 좀 줄어드는 게 살짝씩 좀 증가되는 게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리전에서 좀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는 뭐 쉐이킹도 썼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도 봤고, 그 다음에 요다원 가드리늄 CSA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제가 관심 있던 거는 CSA 같이 인트라셀룰러 칼슘 센서가 좀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밖에서 뭐 스트레스를 주건 하든 칼슘 센서가 망가지면 뭔가 원하는 역할이 안 나오는구나. 그게 이제 망가지면 뭐얍 같은 것도 해관에 안 들어가고, 얍, 베타카테닌, 엠파시원 이런 것들이 다그 관련된 캐스케이드가 안 들어가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그래서 4시간 나온 것 같아요.